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구과학원 가장 첫 수업입니다. 요 첫 수업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직권의 변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직권의 변동,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바로 이제 지구를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밑에 지구 내부까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합쳐서 직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 직권은 영원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들도 이런 직권의 변동 중에 한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구조론 같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동들도 바로 이제 직권의 변동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우는 단원으로 갈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 무엇이고 각 판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1학년 때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판이라고 하는 이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알아내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을 우리가 오늘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우리가 그 지구에서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 판구조론이라는 개념은 총 4개, 앞에서 이제 3개의 이론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륙이동설, 그죠? 대륙이동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얘기를 들어봤을 만한 그런 주제고, 대륙이동설, 그 다음이 이제 멘틀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구조론,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판구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론이 먼저 등장을 했었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끝에 글자를 좀 잘 보시겠어요? 자, 판구조론만 끝이 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끝글자가 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증명이 아직 안 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와 된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여기 판구조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부 다 증명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당시에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두시면서,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요 대륙이동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대류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대륙이동설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이동설 이름만 봐도 사실 무슨 뜻인지는 바로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우리가 이 아주 커다란 대륙들이 있죠. 이 커다란 대륙들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대륙이동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대륙이동설을 누가 얘기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바로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베게너. 뭐 중학교 때도 요 사람의 이름은 배우셨을 거예요. 이 베게너라는 사람은 이제 지질학자이자 뭐 물리학, 그 다음에 뭐 기상학 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제 한꺼번에 했던 학자분이신데,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 그 대륙이동설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밝혀내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게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게 됐냐면, 사실 이 베게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대륙을 맞춰보니까 서로 좀 비슷하더라는 거에서 이제 먼저 유래가 됐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대륙이 저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 대충 뭐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네요. 네,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베게너가 가장 먼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요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이 두 화석이 완전히 같은 생물들이 발견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완전히 같은 종의 생물이 발견된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캥거루, 코알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왜 걔네들이 혼자서 걔네들이 독특한 생명체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데랑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은 서로 땅이 이어져 있지 않은 이상 완전 다른 환경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진화가 완전히 다르게 되다 보니까 다른 생물종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도 요 중간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생물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른 생명체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같은 종류의 생물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 현상 자체는 사실 베게너 이전에도 이미 다른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요 다리로 이렇게 동물들이 건너갔다라고 해서 소위 육교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죠? 네, 무슨 육교가 있으면 아주 크고 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베게너가 나오기 전만 해도 이게 거의 정설처럼 약간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건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베게너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석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보고 얘네 둘을 보니까 얘네 둘의 해안선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딱 맞더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네들이 둘이 화석도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오고 얘네들의 해안선도 서로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붙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에는 붙어 있었다가 나중에 서로 갈라지면서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하면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과거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얘네들이 과거에 서로 이제 갈라지면서 현재의 모양을 이루게 됐다. 이것이 바로 베게너가 말했던 대륙이동설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거. 요거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이름을 배우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보통 판게아라는 이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과학적 용어로 다시 한 번 더 도입을 해보면 이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초대륙.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게아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 이 초대륙이 하나의 종류인 거예요. 초대륙의 하나의 이름. 그렇다는 건 판게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초대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초대륙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대한 대륙에서 시작을 해서 그 대륙이 갈라지면서 현재의 모양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동설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 대륙이동설은 이렇게 베게너가 하나에서 갈라져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과학에서는 그냥 주장은 사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뭐냐? 내가 무언가를 주장을 했으면 그에 맞는 근거를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근거를 베게너는 네 가지를 제시를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제시한 네 가지 증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륙이동설의 증거.
대륙이 움직였다라는 증거를 볼게요. 자, 이 네 가지 증거 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안선의 위치예요. 즉 뭐냐,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아까 봤듯이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끼어 맞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에 위치하는 거는 사실 딱 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딱 맞는 걸로 봐서는 아 과거에 둘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화석분포입니다. 화석분포.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의 화석이 같은 종류가 나오더라 이거죠. 서로 다른 대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인도 대륙 이런 데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뭐 글로소프트리스라든지 또는 리스트로사우루스, 뭐 메소사우루스 이런 동물 화석 또는 식물 화석들이 같은 종류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된 결정적 현상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했더니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빙하 흔적이에요. 빙하 흔적이니까 지금 빙하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빙하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빙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얼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빙하는 눈이 쌓여요. 그리고선 그 위에 또 쌓여. 그리고서 안 녹은 상태로 그 위에 또 쌓여. 계속 쌓이다 보면은 위에 워낙 많은 양의 눈이 있다 보니까 얘기 밑에를 아주 꽉꽉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겠죠. 이렇게 매우 강한 압력으로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아주 딱딱한 얼음처럼 됩니다. 이렇게 된 애들을 우리가 빙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빙하라는 애들은 얼음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같은 데서 얼린 거는 보통 투명하지만 빙하는 완전 하얗죠. 그게 바로 이제 눈이 꽉꽉 뭉쳐져서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과거에 이런 빙하가 되려면 눈이 안 녹은 상태로 계속 보존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추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빙하가 있었는데 이 빙하가 어쨌든 아주 큰 눈덩어리, 꽉꽉 얼은 눈덩어리고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이 강한 무게로 인해서 밑에 있는 흙 같은 거를 막 긁어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댄 흔적이 있으면 어때요? 과거에 이 지역에 빙하가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빙하가 이렇게 긁어댄 흔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빙하의 흔적이 인도 대륙에도 나오고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나오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지금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워낙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빙하가 만들어질 환경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죠? 눈이 쌓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빙하의 흔적이 나오냐? 과거에 추웠었단 얘기죠. 그러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구 전체가 너무 추웠거나 아니면 얘들이 추운 지역에 있다가 대륙이 이동했거나. 근데 첫 번째, 지구 전체가 추웠다라고 하면은 전 지구 모든 곳에서 빙하의 흔적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로 두 번째 해석. 바로 얘네들이 추운 지역에 모여 있다가 이동해서 지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남극 근처에 그 대륙들이 다 뭉쳐있고 그래서 남극 근처가 워낙 추우니까 이 지역에 있던 빙하들이 요 대륙이 각각 떨어져 나가면서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흔적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빙하 흔적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증거를 보시면은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산맥의 지질구조 연속성이에요. 자, 산맥의 지질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산맥들이면 당연히 지질구조나 구성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태백산맥하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이 생긴 거나 지질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소위 말해서 노르웨이 이 지역,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 지역에 산맥들이 있는데 이 산맥들이 지질구조가 완전히 똑같더라. 즉 서로 이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역시 또두 대륙 사이에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가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대서양에도 커다란 산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서양에는 그만한 산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유럽 대륙, 즉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다라는 네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증거를 모두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증거가 전부 이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갈라져서 현재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증거들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과거에는 지금 떨어져서 현재의 모양으로 됐구나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아, 이게 말이 되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수용이 안 됐습니다. 왜 수용이 안 됐습니까? 얘가 수용이 안 된 거는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라서라는 이유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얘네들은 말이 돼. 그러면 실제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동하는 게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요. 워낙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베게너나 또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 원동력을 찾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륙이동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륙이동설은 이 당시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죠. 얘만 밝혀내면 이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뭘 하겠어요? 이 원동력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대륙이동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이 원동력이 있어야 되고,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오늘의 배울 두 번째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이론 바로 멘틀 대류설이죠. 자, 멘틀 대류설은 홈즈라는 사람이 얘기를 홈스군요, 홈스. 네. 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이 멘틀 대류설, 이름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멘틀이 대류한다. 그래서 이 멘틀이 대류하는 것이 바로 요 대류기동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홈스라는 사람은 멘틀 대류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멘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류하려면 딱딱한 고체는 안 될 거고, 그쵸? 액체나 기체 같은 상태여야지 일반적으로 대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땅 속이 완전히 딱딱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화산 폭발로 할 수 있죠. 화산 폭발. 여러분들, 화산이 터지면 용암, 즉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마그마 보면은 누구나 고체가 아닌 액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지구 내부에는 단단한 돌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그마 같은 아주 액체 같은 그런 물질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용암 또는 마그마의 온도를 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뜨겁더라 이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지구 안쪽을 봤을 때 지구가 여기 내부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바깥쪽에 지각 밖으로 나와서 터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안쪽이 굉장히 고온지대고 오히려 바깥쪽이 온도가 낮은 지역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안쪽은 뜨겁고 바깥쪽은 차갑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게 위에 떠 있고 차가운 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는 구조가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반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한다고 홈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 멘틀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대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가우니까 얘네들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온도 차이.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열대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열대류.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이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멘틀이 대류한다는 것을 홈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대류가 바로 대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혀낸 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했더니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대류를 하다 보면. 그쵸? 그럼 여기 멘틀 위에 있는 이 땅들, 이 땅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밑에 멘틀 대류에 실려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이고 여기는 멘틀 대류의 하강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승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강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강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데서 잘 보면은 상승을 하면서 위에 있는 땅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빈 공간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여기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 어떠냐? 얘네들이 모여서 모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솟아오르거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홈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대륙이 이동하는데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각이 없어져 버린다.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마그마가 터지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멘틀이 대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이미 판구조론을 배웠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홈스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 어때? 이 현상 생각보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역시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왜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수용이 안 된 큰 이유. 얘는 증명이 안 됐어요. 마그마가 터지는 현상 자체는 맞는데 이게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증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그마가 터지는 거 말고도 멘틀이 대류한다는 다른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 증거를 홈스는 당시에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를 설명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당시 과학기술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멘틀 대류설이 증명이 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즉 증거를 제시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증거만 제시가 돼서 얘가 맞아요. 그러면 이 멘틀 대류설이 맞다면 대류기동의 원동력도 설명이 되니까 대류기동이 된다는 것도 맞다고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하고 여기 있는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기 대류기동설 둘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류기동설과 멘틀 대류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류기동설은 증거까지 충분히 제시했지만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었고 얘는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지만 증거를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당시엔 수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세 번째 요 해양저 확장설에서 이제 슬슬 증거들이 나오면서 증명이 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